안녕하세요. 전학광재입니다. 저희 보문청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포켓몬스터. 자, 그 중에서도 몬스터 디럭스 EV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 한번 꺼내볼까요? 와! 좋아요. 자, EV. 포켓몬스터 디럭스 EV는요. 자, 디럭스라고 해서 영실업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물론 라이센스를 받았죠. 자, 커다란 크기를 자랑합니다. 제 주먹 이만한데 주먹만 하네요. 자, 앞에는 이렇게 뻥 뚫려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을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름인 EV가 써 있고 포켓몬스터 몬스터 디럭스라 써 있습니다. 영실에서 만들었고요. 자, 6번이네요. 넘버는요. 안에는 자, 초콜릿빛 EV가 있습니다. 초콜릿빛 EV. 자, 여기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옆에 보니까요. EV의 애니메이션 상에서 그 모습이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뚫려 있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귀여운 포켓몬들을 이제 디럭스 사이즈로 만나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뒤에 볼까요? 자, 포켓몬스터 디럭스 쓰이는 총 6개가 있네요. 1번 피카츄, 2번 거북왕, 3번 파이리, 4번 프린, 5번은 뮤, 제가 했었죠? 리뷰를요. 6번은 EV가 있는데요. 자, 영실에서 만들었고 당시에 1999년 8월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옆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위치만 다릅니다. 자, 위에는요. 포켓몬스터 디럭스 라고 써있습니다. 포켓몬스터 글씨도 있죠. 밑에는 자, 몬스터 디럭스라고 자, 되어있습니다. Q마크가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 상태는 그렇게 큰 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좀 찢어진 면도 있고 한데 안에 내용물은 새 거랍니다. 엉? 까뜨려왔네. 이거는 아까 전에 들어갔었나봐요. 자, 몬스터 디럭스 EV 안에 속상자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귀여워요. 이거는 쥐일까요? 아니면은 아, 맞아. 이 EV의 모티브가 됐던 동물은요. 페넥여우라는 동물이네요. 여우고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적녹의 처음 적녹이라는 자, 시리즈에서 처음 나왔었고요. 자, 총 8가지의 자, 진화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쭉 빼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는 자, 이렇게 EV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포켓 몬스터라고 써 있고요. 좋아요. 자, EV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눈이 동그랗게 까맣고요. 귀는 쫑긋하고요. 아,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조금 먼지가 있는데 먼지 털어줄게요. 자, 아, 완전 초콜릿빛으로 아주 귀엽게 생긴 여우입니다. 자,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데요. 자, 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는 뭐라고 써 있네요. 1998년 닌텐도 어쩌저쩌고 영실업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피규어를 한번 가동해 볼까요? 자, 움직이는면요. 자, 이건 소프비 피규어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머리가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통짜고요. 꼬리는 꼬리도 역시 36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역시 여우라서 꼬리를 살랑살랑 꼬리를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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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귀도 역시 딱 고정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E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V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장점은요, 바로 큰 크기로 포켓몬스터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면은 저의 손바닥에 딱 올라갈 정도인데요. 아주 작은 아기 강아지나 아기 고양이 정도의 크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자, 소프비인데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요, 역시 가동은 가능하지만 팔다리는 안 움직인다는 게 단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포켓몬스터를 좋아하신 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 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귀여운 동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감사합니다.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켜니님께서 포켓몬스터를 리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포켓몬스터 EV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세요, 켜니님.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하려고 했는데 크기를 안 쟀네요. 자, 그럼 섭섭하니까 재볼게요. 크기는요, 약 세교가 세로가 12.4cm 4cm. 자, 가로는 약 13.4cm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크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박스 크기는 약 세로가 14.2cm. 자, 가로는 약 14c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